이번에 새로 나온 M1 칩이 들어있는 맥북을 샀어요. 애플 실리콘이 탑재되어 있고 짱짱 빠르죠. 맥에서 거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인 홈브류를 그냥 네이티브로 설치하면 저처럼 피봅니다. 안 돼! 안녕하세요, 꿀팁 얼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M1 맥북을 구매하고 홈브류를 설치하다가 피봤기 때문이에요. 먼저 홈브류를 설명드리면 macOS에서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전문용어로 패키지 매니저라고 부른대요. macOS에서 이것저것 설치하고 버전 업데이트할 때 제일 편한 프로그램이죠. 터미널에 브류 리스트를 입력해서 리스트를 보거나 브류 업데이트, 브류 업그레이드 같은 명령어만 치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나 케카, 알프레드, 파이썬 등등 맥에서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는 M1 맥북에 새로 나온 M1 실리콘용 홈브류를 설치했는데 사용하다가 여러가지 난감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M1 맥 산지 2주 만에 포맷해버렸어요. 가장 큰 문제가 홈브류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의 경로가 달라져요. 허구한 날 개발하다가 Node.js에서 에러 뜨고 자바에서 에러 뜨고 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텔 맥인 것처럼 설치하면 끝납니다. So simple 합니다. M1 맥을 샀다. 그러면 파인더에서 터미널을 들어가줍니다. 경로는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터미널.app 순서입니다. 터미널이 개발할 때 말고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터미널 아이콘에 커서를 대고 우측 클릭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기존 맥에 없던 로제타를 사용하여 열기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이전 버전의 맥 터미널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M1 맥은 짱짱 빠르지만 아직 호환성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터미널을 열어서 홈브류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하단 영상 설명에 기재해놨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설치가 됐다면 테스트를 위해 거의 필수템인 구글 크롬을 깔아봅시다. 브류 인스톨 다시다시 캐스크 구글 다시 크롬. 이렇게 하면 M1 맥북에서 호환되는 M1 실리콘 버전, 유니버셜 버전의 구글 크롬이 잘 설치가 됩니다. 결국 홈브류만 잘 설치해주면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세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홈브류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홈브류 사이트에서 찾아봅니다. 보통 브류 인스톨 프로그램명이나 브류 인스톨 다시다시 캐스크 프로그램명으로 설치합니다. 다시다시 캐스크가 붙은 건 맥 소프트웨어고 캐스크가 안 붙은 건 폰트나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오픈소스를 설치할 때 사용돼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려면 브류 리스트를 입력해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버전이 올라간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인하려면 브류 아웃데이티드를 입력해주세요. 특정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브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명을 입력해주세요. 모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브류 업그레이드만 입력해주세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지난 버전들을 지워주기 위해 브류 클린업 프로그램명을 입력해주세요. 모든 프로그램의 지난 버전들을 지워주고 싶다 하면 브류 클린업만 입력해주세요. 설치한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려면 브류 언인스톨 프로그램명을 입력해주세요. 이 정도면 홈브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정도밖에 몰라요. 여튼 macOS라면 홈브류 강추하고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